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아입니다. 월요일이라서 조금 많이 나른하시죠? 그래서 또 재미있는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일 또 휴일이니까 우리 오늘 또 화이팅해서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잘 맞추시더라고요. 조금 더 난이도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힌트 달라고 하면 많이 많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짤랑존자님도 안녕하시고요. 내일 휴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드라프962사님 재미난 퀴즈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더 재미있는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도 재미있는 넌센스 그림 퀴즈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주세요. 네, 우리 꽁나무님도 오 하시는데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그림이 이제 나가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을 설명하는 말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밑에 네모 칸이 원래 정답 단어 수인데 그게 안 나왔네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네, 세 글자인데 소죠. 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우리 상한가 필수님 퀴즈 시간이라고. 네, 맞습니다. 되게 풀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보지만 마시고 직접 참여를 하셔야 훨씬 재밌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실게요. 네, 우리 LEB83님 소원이라고 하시고 꽁나물님은 음메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드랍962사님 죽었소 하는데 비슷해요. 여기서 이걸 영어랑 합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 짤랑존자님 누웠소라고 또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가 봐요. 영어 죽다의 영어가 뭐죠? 죽다 영어. 우리 꿈돌이님 누웠소. 삼천시대님 죽었소. 네,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우리 어린 늑대님 그리고 962사님 상큼 늑대님 꽁나물님 전부 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네, 다이소 재밌죠? 네, 재밌다고 해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네, 이제 그림이 보일 텐데요. 네, 이 그림입니다. 네, 정답은 네 글자예요, 여러분. 네 글자. 네 글자인데 지금 잘 보시면 우리 탐라죽총님 선물 없다고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선물도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워밍업으로 맞춰주실게요. 네 글자인데요. 지금 하얀색이 알이고요. 파란색이 다리예요. 근데 이 알과 다리 뭘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멸치날다님도 그래도 이게 이렇게 풀다 보면은 또 재밌어요, 여러분. 네. 해는 아니고요. 알입니다. 우리 짤랑존자님 알이고요. 옆에는 다리예요. 그리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알과 다리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난이도가 어렵죠. 네, 바로 삼천시대님 정답 맞춰주셨어요. 우리 구드사운드님도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바로 알쏭달쏭입니다. 알쏭달쏭을 이렇게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했네요. 네, 그리고 다음 문제 3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주세요.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탐라주총님 어떤 선물을 원하세요? 선물도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한번 알고 싶네요. 네, 지금 이 동물 뭘까요? 바로 얼굴이 좀 새까맣긴 한데 양이에요, 여러분. 양인데요. 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두 글자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쉬웠나 봐요.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5578247님, 9624님, 꽁나무님 전부 다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응하셨나 봐요. 굉장히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우리 윈프리님, 휴브레인님 전부 다 양반 이렇게 또 외쳐주고 계시고 탐라주총님도 주는 쪽에서 정하라고 하시는데 저가 피디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어서요. 피디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주세요. 우리 꽁나무님 춤춰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약간 몸치여서요. 좀 춤 연습하고 그다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 지금 이거 조금 쉬워요. 세 글자인데요, 정답. 세 글자인데 지금 얘 맛있는 피자예요. 피자가 지금 놀라고 있죠. 이게 뭐를 할까요? 세 글자인데 이건 조금 쉬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피자가 놀랐습니다. 피자가 놀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놀랄... 네, 역시 우리 삼천시대님 그리고 순둥이님, 엘리비83님, 오로라님, 꽁나물님, 짤랑존자님 전부 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바로 피자헛이죠. 피자헛 이렇게 놀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서 올렸는데요. 네, 그림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 그림 정답은 바로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인데요. 지금 얘를 보면 푸죠, 푸. 푸인데 지금 푸가 얼굴이 붙어 있어요. 우리 M
러브 K님이 뭔가 비슷하게 정답 맞춰주셨는데 오타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우리 샴푸 맞아요. 상한가 필수님 전부 다 정답 맞춰주셨는데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잘 맞춰주시네요 여러분들. 아주 다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윙프리님, 휴브레인님, 뭐 구류기사님 푸들이라고까지 재미있는 다 오답까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정답 샴푸 맞습니다. 네 여러분 잘 맞춰주시고 계시고요. 그럼 다음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높아요 여러분. 네 지금 이 그림의 정답은 바로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인데 지금 여자 거북이와 남자 거북이가 만났어요. 지금 보면 이거 약간 소개팅과 비슷한 그런 장면인데요. 얘네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뭐를 하고 있는지를 맞춰주시면 정답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탐라 주총님이 다들 똑똑하다고 하시는데 이번 문제는 한번 맞춰보실게요. 네, 세 글자고요. 네, 상한가 필수님은 맞선, 멸치날다님, 얼레리 꼴레리, 그리고 구류기사님 거북주, 테크님 데이트. 네, 이렇게 오답이 재밌게 나오는 와중에 우리 쌍큼 늑대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거북선이죠, 거북선. 네, 거북이 두 마리가 선을 보고 있네요. 거북선,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네, 그리고요, 그럼 이어서 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요, 네. 지금 다음 문제는 정답이 네 글자예요. 네 글자인데요.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포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림을 너무 막 그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이 제작자님께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크가 떨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정답은 네 글자인데요. 조금 어렵죠. 어렵다 생각했는데 우리 바로 144725님, 상하가 필수님 전부 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진짜 센스쟁이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맞춰주셨죠? 우리 순둥이님, 휴브레인님 전부 다 포크레인 정답 잘 맞춰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진짜 뇌가 정말 섹시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 문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세 글자인데요. 세 글자인데 우리 콩나물님 계속 웨이브를 요구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뻣뻣해요.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아무래도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쉽게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힌트도 안 드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꽁나물님 임산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임산부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D와 D죠. 이 D가 굉장히 작아요. 얘는 이 작은 D가 큰 D한테 형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작은 D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D형은 안타깝게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 바로 LEB84님 아우디 맞습니다. 아우디죠? 네, 정답 바로 맞춰주셨어요. 네, 우리 상한가 필수님도 꽁나무님, 테크님 전부 다 아우디 외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되게 잘하시는데요. 네, 우리 M 러브 K 휴브레인님 전부 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맞춰주셔서 오히려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셨고요. 네, 오늘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좀 재밌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더 재밌는 퀴즈로 더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 또 휴일이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아니죠.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